뿌뿌뿌뿌쌀. 잠깐만, 이거는 또 세이브 축구 노래를 또 들으면서 해야지 제맛이잖아. 어어어. 이 시대의 마지막 고정 게임 채널? 에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니. 왠지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야비야비님도, 야비야비맨, 예, 야비야비님도 계시고, 뭐, 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다고요. 고정 게임 게 그냥, 예, 그, 사고, 뭐라 그러지? 예, 그냥 사고 뭉치 뿅뿅맨이지, 그냥. 화석이, 화석을 꿈꾸는 점. 그래, 나 지금 그거 했어요. 네. 나중에 그 캐 무슨 아저씨처럼 이제 채팅창이 너무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채팅창 다시 오픈하려고요. 지금 왜냐면은 예. 네. 예, 알다시피 이제 쩌리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나 채팅창을 자꾸 공개하면은 쩌리인 게 자꾸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안 쓰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예, 전자녀 채팅 같은 거 아예 안 했겠죠. 그것도 우리 유튜브가 그게 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채팅창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해. 외국인 유저도 많이 보는데 한국말만 막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있어서 예, 채팅창을 안 써먹는 로렐의 모습. 예, 위로 빨리 넘기기 가능한 게 확기의 정도.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 그런 거를 또 촬영, 예, 그거를 또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서 할만해. 그런 사람도 할만하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할만하지가 않아서. 알다시피 허구한 날 법회를 맨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게 그래도 그렇게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니까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서. 왜냐면 또 저 더 적적해요. 데려 채팅창 때문에 이씨.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나아 차라리. 이씨. 채팅창 때문에 더 적적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때려쳤어. 게임이나 집중하면서 차라리 어그로 분들을 가끔 가다가 그냥 어울려주고 그게 나. 오케이? 그게 완전 극과 극을 다르고 예전에 채팅창 겁나 복잡했잖아요. 제가 알다시피 제 방송 채팅창 요즘에는 아예 그냥 심플 그 자체지. 게임과 돈에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어그로를 끌려거든 플랫폼 채팅창이 아닌 네 메모장에다가 적거라. 예. 맞습니다. 정답. 예, S 머시기 그 머시깽이는 걔는 아예 그냥 예, 요즘에는 접근 차단해 버렸어. 아 안 되겠더라고. 나도 왜냐면은 그 몇 안 되는 소수의 Y 그 뭐야 Y 플랫폼 예? Y 플랫폼 보시는 분들이 짜증내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죽여버렸죠. 예. 넌 그냥 조용히 죽어버리렴 하면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하면서. 예, 그렇죠. 예. 배트공도 아닌 배트맨. 그러니까 그놈처럼 특사 많이 해준 사람 없어요. 심지어 그거 전 대통령 했던 아주머니 저를 왜 언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내가 그 아주머니도 그렇게 석방된 적이 없는데 하물며 지지가 뭐라고 씨 맨날 허구한나 석방해줬는데. 이해 가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자비의 아이콘이에요. 이제까지 안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예수 부처 공자 조상님 만만세 하, 예, 맹세컨대 내가 안 풀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내 방송 본 사람도 알걸? 예. 그래서 나 그 다음에도 와서 또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하고 그런 놈도 있어. 심지어 나 왜 풀어줬니 이 새끼 하면서 욕먹고 싶었구나 니가 하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럼 올 때마다 차단했지 대신에. 굳이 네 손가락만 아파 미안한데 이러면서 나중에 안 들려 랄랄랄랄 이러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병신인가 봐. 그러니까 걔네 그런 사람도 안타까운 게 아니 그 손가락 귀찮게 그 뭐하러 그 시간에 그러고 있어. 그 시간에 나 재밌는 거나 하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내가 억울한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시간에 자기 유쾌한 거 자기한테 생산적인 거라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예. 아, 그렇게 채팅 열심히 한 시간에 그걸로 하다못해 인터넷 알바를 해도 하면은 어? 한 시간에 한 5,000원을 벌 텐데. 아 5,000원 더 줄걸 아마 요즘에 한 8,000원은 줄걸 아마? 응. 그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어그로나 끌고 돈도 한 푼 못 벌고. 예, 그렇죠. 음악 감상이라든가 차라리. 여러분들 인터넷 알바 같은 것도 많아요. 한 40대 50대 분들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나도 얘기했잖아. 나도 인터넷 나 프리랜서맨이라고. 저도 인터넷으로 일해요. 나도 뭐 맨날 뭐 게임만 하고 싶지만 그러진 않으니까. 그럴 수는 없군. 인터넷 알바? 그렇죠. 약간 그것도 고용주를 잘 만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서 해야지. 어? 뭐야 이거? 예. 어! 성대모사 룰렛이네? 어? 양현이 들어오셨네요? 양현 요즘에 잘 안 했는데? 양현 너? 잠깐만 요 양현 빡신데? 예. 요즘에 연습을 잘 안 했다는? 양현 노래가 뭐지? 예, 이따가 해야겠다. 아 맞다 너 이름이 뭐니?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해지고 나가. 네, 끝났어요. 1,000원어치 끝났네. 네. 양인은 좀 빡신 건데 양인이 걸렸네. 네. 양인 솔직해서 꽝이에요. 꽝. 양인 요즘 잘 안 해서 잘 못해. 꽝. 네. 양인 걸리면 꽝이야. 사실상 꽝이라고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 연습 안 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옛날에 양인 연습했었어. 그거 저거 박세리 누님 있잖아요. 그거 골프 치는 그거 장면에서 그 노래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맨날 따라 불렀었거든 어렸을 때. 지금 잘 안 따라 불러서 못하겠어. 그렇죠. 재택근무 예, 재택근무 프리랜서들 방구석 프리랜서들 많아요 요즘에. 그림 그리는 분들 뭐 일단 제일 많은 분들은 이제 그림 그리는 웹툰 그리는 분들 방구석 프리랜서. 해지고 나가 4옥타브 양인 끝내 이겨내라. 아니 뭐래도 하면 좋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막말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솔직히 남한테 빌어먹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라도 그거 뭐 좀 약간 찾는 것도 좋죠.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남한테 나쁘게 말하면 남한테 빌어먹는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콘텐츠를 자기가 뭐 자꾸 연구해가지고 노력해서 뭐 생산해나면은 아예 빌어먹는 그런 거라고 보기도 힘들죠. 어떻게 나 근데 진짜 인식이 아직도 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 약간 인터넷 걸뱅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영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예, 그 역캠 아줌마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은 맞아. 아 그래요? 어 저는 그래도 재택근무 아직까지는 안 속아봐가지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짜 포스포는 저를 속인 적이 없어요. 예. 공짜 포스포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아직. 예. 그것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예. 어. 구글이 인터넷 업체라고 뭐 사기치게 하겠어요? 예. 구글 같은 데가. 그러니까는 그것도 믿을만한 데는 괜찮겠지. 삼성폰이나 뭐 그런 거 사가지고 AS 안 해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비싸도 삼성, LG 삼성 막 그 대기업 먹이업 거 쓰는 거지. 제 친구도 보니까 중소기업 거 TV 한번 사고서 AS 한번 받고 그 뒤로는 다 죽어도 중소기업 거 TV 안 산다고 그 소리 하더라고요. AS가 아직 더럽대요, 진짜. 어디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진짜 더럽대요. 그렇고 치사해서 내가 몇십만 원을 더 줘도 무조건 대기업 거 산다거든. 한번 D니까는 사고 싶지가 않대. 그 대기업 좋긴 좋아. 나도 LG TV 2013년 샀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TV에서 먼지가 벌레가 들어갔어. 패널에. 아 진짜 구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했죠. 내 패널에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하니까는 와서 막 만지더니만 잘 안 되는지 새 걸로 교체해 주더라고. 그 완전 개이득이지. 한 달 만에 새 걸로 바꿔줘. 역시 먹이업은 달라. 잘 안 되면 새 거야 그냥. 야 예예 하우대 저거 뭐 뽑기 거의 뽑기죠. 오 예? 예, 샘슝. 도끼든 좀비가 애니에 나왔다. 아, 게임에 그거? 하우드에 나왔다고요? 공포영화 저거 추천합니다. 살인마가족. 살인마가족도 재밌어.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악당인가? 이뻐. 제 밴디지 짜잉이지 뭐 노래 이상한 거 부르는데. 예, 요즘에 공포 드라마 공포 영화 좋지. 공포 드라마 원한 애교 사무소 추천. 예. 추천. 예. 어 홀란. 네, 그 드라마. 그 만화책도 있어요, 그거. 어허,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네, 우라미야 홈보. 마이크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소중한 그거를 돈을 제가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마이크로 바꿔 먹었죠. 다른 사람도 수쳐먹고 그럴 때 담배 살 때 나는 마이크를 교체했지. 우라미야 홈보.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은근히 좀 까탈맨이래가지고 그 뭐지? 많이 저도 방송 보면서 돈해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돈해도 많이 해고 해줬는데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 뭐 약간 그런 게 노력의 흔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방송 뭐야 어이가 없네. 예 그런 사람들은 방송 안 보게 되더라고. 나도 봐봐요. 예.
예, 조금 깨작깨작 모은 돈 해가지고 장비를 조금씩 투자하잖아. 예. 근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예,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 마찬가지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도 아무리 꼴통이라도 노력은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놈들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지도 않은 놈들은 그냥 나가 죽으라고 노래 부르죠. 나 그럼 나 잘 내가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난 노력을 안 하진 않아요. 나 이거 봐 슈퍼마리오 메이커 그것도 자주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사서 하고 있잖아. 사서 몇 시간 하지도 않았지만 예, 가끔가다 하긴 해야죠. 슈퍼마리오 메이커 2. 네, 슈마메 2. 그 나도 그거 샀는데 예, 자주 못했는데 이제 해야죠. 하긴 해야 돼. 재밌긴 재밌던데 그거. 예, 사람들이랑 하니까는 재밌더라고. 너무 어려워.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고인물이 너무 많아. 그것도 저 슈마메투도 원래 못할 뻔했지. 제가 또 올해 갚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예. 카드빚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올해 몸도 아프래가지고 알다시피 막 예. 임플란트도 해가지고 돈 갚을 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시청자분이 저거 기증을 하셔가지고 예. 닌텐도 스위치 기증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닌텐도 게임이라도 하게 됐죠. 예. 땡큐 베리먼치죠. 예. 방고 빙고 뿅뿅 찌. 예, 진짜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못했지 컨텐츠. 야 백패스 하자. 야 이 게임에 진짜 더러운 거는 더러운 시스템 하나 백패스가 아무 때나 된다. 이거 오락실에서 백패스 하면 그렇게 울었더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할 때는 괜찮아. 근데 남이 백패스 하면 죽여버리고 싶어. 예, 이게 내로남불의 정석이죠. 예. 내가 할 땐 괜찮다. 하지만 네가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예. 내로남불은 영어. 예,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내로남불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 남들한테 뭐라고는 하지만 나도 내로남불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로남불은 진짜 철학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죽일 놈. 아 잠깐만 요즘에 저거 뭐야 요즘에 버퍼 딜레이 좀 양호해지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예. 요즘 예전보다는 많이 양호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이게 진짜 제유와 일반의 차이인가 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독은 안 하더라도 제유는 안 풀더라고. 구독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제유로 인해 가지고 좀 서버 원활 그거 저도 사실 그거 이유가 좀 크긴 한데 하지만 야방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는 구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민망한 그림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민망하진 않은데 상술이죠. 누구보다 예 진실에 가까운 스트리머. 예. 사실은 상술이다. 고급 컨텐츠를 볼 거거든. 예, 구독을 하고서 봐라. 아 진짜 근데 구독 있어야 돼. 왜냐면은 서버가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진짜. 구독이 뭐길래 했는데 아니 제휴가 뭐길래 했는데 아니 제휴하면은 틀려 서버가 달라. 해야 돼 구독 아무도 안 해주더라도 서버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엔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화질 고르는 게 안 돼서 여시없잖아요. 지금은 엿먹을 일은 없어. 핸드폰 저거 뭐 LTE 써도 그거 약간 뭐지? 그 뭡니까? 속도 제한 걸린 무제한 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한 480? 360 정도 하면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돌아는 갈걸? 그래도? 1080 막 그거까지는 안 되도록 360, 480 정도는 그래도 뱅강뱅강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죠. 아, 밖에 나가서도 볼 수 있어. 네, 속도 제한 LT 써도 그거 화질 바꾸면 보여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같은 것도 최고 화질 같은 거는 속도 제한 LTE에서 안 돼. 렉 겁나 걸려요. 가끔가다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그럼 어떻게 통신사랑 요 통신사에 말하고 요금제를 바꿔야지. 렉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통신사랑 요금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예. 화질을 바꾸든가 최고 화질을 보고 싶으면은 요금제를 바꾸든가 와이파이에서만 보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 Thank you. 끝판 이거만 깨면 끝판이다. 아, 나 요즘에 그거 느낌표 안 해도 돼요. 예, 어지간한 거는 느낌표 안 해도 돼. 귀찮아서 느낌표 그거 안 하게 해놨어. 아, 그건 안 되네. 그건 안 되네요. 예, 그거 등록해놔야겠다. 예, 그게 안 되네. 예. 특이도는 등록해놓도록 할게요. 예.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안 되네. 할 말이 없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변명 불가. 바로 금방 전에 말했는데 안 돼버리니까는 할 방법이 없네. 아, 근데 트위치가 좋긴 좋아. 이게 그 뭘까 저거 뭡니까 저거 수위나 이런 게 좀 자유로워가지고. 예, 캐 아저씨 방송 보니까는 어저께도 나 일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 뭘까 유니크로 광고 알죠? 이너웨어 광고하는 거 그런 것도 봐도 되지만. 예. 저 A사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예, 그랬다가는 지랄해. 네가 뭔데 속옷 광고를 보냐 이 새끼 아무튼. 유튜브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뜨더라고. 나는 근데 광고 안 나와요. 나 유튜브 프리미엄이야. 쓴 지 꽤 됐어. 그건 의외였어. 약간 케 아저씨가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쓴다는 게. 나도 쓰는데 하물며 나도 쓰는데 안 쓰시더라고. 귀찮아서 안 쓰는 거 같아. 변명 노래요? 변명 노래 뭐지? 예, 우리 내 방송에 저거 경비 아저씨는 최 아저씨밖에 없어. 예. 경비 잘세요 최 아재. 예. 예, 유일한 경비 아재. 여기 어려운데. 아, A사도 저 최아재 그거 완장 주긴 해야 돼. 가끔 가다가 미친놈들이 있어. 야방하고 이럴, 아, 야방은 하긴, 야방은 A사에서 아예 안 하니까. 야방은 A사에서 못해. 카메라파인가, 카메라파이 아시죠? 그게 호환이 잘 안 돼, A사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 호환이 더럽게 안 돼, A사가. 나 카메라파이 유료 버전 쓴단 말이에요. 야, 야외 방송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그냥 알고 보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투자 많이 해요. 카메라파이 유료 버전 1년짜리 써. 애기사는 야방하면 싱크감 맞아. 트위치는 싱크 잘 맞죠 유튜브랑 야방할 때.
A사만 남아줘. A사만. A사가 쓰레기라서. A사가 쓰레기라서. A사 노는 분들이 쓰레기는 아닌데 관리하는 것들이 쓰레기. 아! 졌네요 여러분들. 예. 아 이거 뭐 동점 넣어봤자 이거 뭐 씨. 아 그러니까 역시 신은 신이야. 겁나 빨라. 그리고 봐봐요 신은 못 이기겠다. 아. 아, 아, 나 이거 페널티 킥 안 되나? 안 되네.